네, 제 옆에 예루신문의 민웅기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루신문 민웅기 기자입니다. 네, 첫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영광입니다. 예, 우리 정치현안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단식, 무기한 단식 시작한 지 12일째 되는 날이죠? 오늘로서 12일째 됐습니다. 12일째 됩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뭐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그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뭐 네. 구급차나 뭐 의료진이 네. 와서 대기를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어제 오늘 사진 나오는 거 보면 이제 계속 앉아 계시다가 오늘은 누워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상황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12일째 이게 어떻습니까? 대부분 단식이라는 게 곡기를 끊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죽음을 각오하는 건데 네. 잘못되면 진짜 건강은 특히 당뇨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재명 네, 대표는. 그렇죠. 이게 한 15일 정도 지나가면 상당히 위험해지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네. 의사들이 붙겠지만은 어떻습니까? 보시게 뭐 이제 민 기자께서 의사는 아닙니다. 되게 그때 언제입니까? 1984년도인가 5년도에 YS가 단식할 때는 그렇죠. 그때가 23일 정도였습니다. 네. 그래 그때 김수환 추경이 와서 만류해갖고 이제 병원으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식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목숨을 걸고 하는 정치적 결단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과거 정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의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에서 뭐 여야가 막 부딪히고 싸워도 그렇죠. 그렇게 단식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청와대 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당의 지도부가 찾아와서 이러지 마시고 설득을 하고 뭐 협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네. 하는데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에서 찾아오는 것도 없고 뭐 여당에서도 뭐 협의를 하거나 뭐 텐트에 찾아오거나 하시는 것 모습도 안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YS 때도 그렇게 뭐 신경 단식을 하고 있어도 뭐 신경도 안 쓴 사례가 뭐 네. 제가 알기로도 YS 때 전두환 정권 때도 뭐 그렇게 YS가 단식을 하고 있어도 뭐 알리지도 않고 뭐 찾아오지도 않고 뭐 그랬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제 지금 현 정부 여당은 뭐 단식 쇼다, 단식 쇼다. 뭐 웰빙 단식이다라고 폄훼를 하고 있죠. 뭐. 네. 그리고 뭐 최근에 뭐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저번 주 금요일에 이제 안병기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민의힘 국회에서 이제 우리 수산물 판촉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면서 장소가 이재명 대표 텐트 100m 옆이다. 이재명 대표가 들어와서 우리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기 바란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출구 전략이다. 그렇죠. 아. 예. 근데 이런 거는 조금 뭐 여당 당 지도부에서도 이건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뭐 진화에 나서서 결국 안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 네. 글 삭제하고 했는데 네. 이제 조금 과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뭐 도의적으로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인간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쨌든 뭐 상대 정당이고 싸운다고 해도 네. 거기에 대해서 밥을 끊으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해결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폄훼를 하고 뭐 조롱을 한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과거에 세월호 참사 단식 화물에서 할 때 일베 쪽 사람들이 와서 치킨을 먹고 막 냄새 피우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때도 대중적으로는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네. 이제 어쨌든 뭐 보수 유튜버 뭐 아니면은 뭐 그런 일부 극우 세력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부 차원이나 당 차원에서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조금 이런 그런 의견 정론들이 이제 중앙 정치로 옮겨 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김 기자 보기에는 어떠세요? 이재명 대표와 단식을 언제까지 할 것 같습니까? 그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에서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탈출 뭐 이재명 대표 대표 같은 경우에도 무기한 단식을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뭐 병원에 실려 가야 이게 끝나는 단식인 것 같거든요. 뭐 끊어달라 예전에 같은 경우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와서 뭐 설득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정치적 해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으니까 뭐 지금 뭐.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실려 가야 끝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지켜봐야죠. 어떻게 될지. 네. 그 취재나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그 국민의힘이라든가 뭐 대통령실 네. 이런 데서 이재명 대표를 방문해서 대화를 시작하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죠?
지금 저희가 들은 바로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입장이 중요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그 다 무슨 사람 피의자 부기를 뭐 완전히 뭐 저 개돼지로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지난 9일에 네. 검찰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지금 이번 지금의 검찰 조사를 윤석열 정부와 이제 연결을 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네. 출석하기 전에 뭐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같이 윤석열 정부와 단식 중인 상황에서 검찰 소환을 한다는 것 자체도 솔직히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쪽에서도 정부 여당에서 뭐 찾아와서 뭐 설득을 하거나 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기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랬다 그러면은 윤석열이 집권한 이후에 야당 대표가 한 번도 지금 만남이 그렇죠. 없었잖아요. 네, 없었죠. 지금 뭐 그리고 할 거다라는 뭐 얘기도 전혀 없는 것이고. 예, 없고요. 정상적인 정치라면, 상식적인 정치라면 이럴 때 누구 정무수석이나 비서실장을 보내서 예. 대화를 하면서 야당과 협력해서 한번 이 난국을 좀 끌어나가자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어? 그렇죠. 기본적인 건데. 그러니까 제가 뭐 정치부 기자. 네. 경력이 뭐 길진 않다라고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보이는 정치는 이제 양 극단으로 싸우기만 하니까 이게 뭐 일부에서는 뭐 그렇게 조율을 하고 뭐 협의를 보는 걸 야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원래 그런 게 정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뭐 전혀 그런 조짐이 보이질 않으니까 답답한 입장이죠. 민 기자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셨지만 이 검찰들의 정치 행태. 네. 이건 진짜 듣보잡인 것 같아요. 이런 정치는 진짜 과거에 전두환 박정희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적을 이렇게. 아무래도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제 더 그런 것 같고요. 뭐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지금 네. 아예 용어 자체를 정치검찰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도 뭐 얘기할 때 정치검찰이 네. 뭐 악용 조작과 공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민주당의 뭐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뭐 네. 정치 검찰이 뭐 증거 하나도 제시 못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지금 검찰의 행태를 그렇게 비판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 민주당의 상임고문단 네. 건너갑 고문 정세균 전 총리 또 뭐 김원기 또 임채정 제기호 그런 분들이 네. 쭉 단식장에 오셔서 그쵸. 무슨 결의문 뭐죠 무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저도 자세히 봤는데. 그 현부 여당은 대화에 나서라. 그쵸. 대화에 나서면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중단해야 된다. 네. 출구 전략 같은 걸 제시한 건데 그쵸. 전혀 씨알도 안 먹히죠. 참. 그분들 입장에서는 뭐 정치를 오래 하셨던 그쵸.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출구 전략을 짜야 된다라고 네. 해법을 제시했는데 이제 뭐 그거는 민주당에서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겠죠. 근데 지금 정부 여당이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어젠가요? 이낙연 전 네. 대표가 결국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왜 안 오나 했더니 하여튼 간에 네. 민주당 내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 문제를 바라보는 뭐 조홍천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조금 그래도 뭐 좀 약간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몇몇 의원분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지금 예. 대표가 단식하는 경우는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단식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 자체는 조금 민주당도 어두운 것 같고 뭐 어쨌든 여기서 딴소리 했다가는 조금 오히려 역풍을 네.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조금 조용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민주당이 이제 조응천, 이상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부 언론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다른 언론들이 받아쓰고 그렇죠. 이러면서 민주당이 마치 분열하고 이재명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뭐 비명계 친명계 뭐 하여튼 비주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 민 기자 보기에는 어떠세요? 좀 정말로 그건 비주류이기 때문에 정말 소수의 발언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시고 이제 나와서 방송에서 그리고 또 거기 단식하고 있는데도 조홍천 의원은 나와서 뭐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거를 뭐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식까지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뭐 제 실명을 거론하긴 그래도 이제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홍천 의원이나 이제 이상민 의원 정도만 지금 뭐 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제 다른 의원들은 지금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찾아오신 걸 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분위기 자체는 민주당에서는 좀 단합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아닌가 서른 싶습니다. 서른 의원이라든가 또 누굽니까? 전해철. 그렇죠. 예, 다 민주주의 찾아... 4.0에 대표하고 예. 있는 이 전해철 의원도 단식장에 찾아왔던 거 같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하여튼 간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뭐 요구 조건이 있지만 네. 민주당 내에 어떤 단결 문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들 또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상당히 결집하는 그쵸. 이런 효과까지는 뭐 섣부른 판단입니다. 그런 것까지는 좀 나간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은 꼼짝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네. 뭐 일부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던 거는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도 있지만 민주당 결집을 위해서 나선 거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단식을 시작하면서 뭐 민주당에서 이제 다른 목소리는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이낙연까지 찾아오고 그쵸, 네. 아.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세요, 민 기자께서 이제는 결국은 이제 이번 주에 검찰 제2차 또 소환 여섯 번째죠 이번 주에 나가면 그러니까 지난주 9일에 이제 8시간 네. 만에 종료를 했는데 네. 뭐 검찰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측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건강 문제로 이제 수사를 중단하길 요구했다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러면 이제 추가 조사 12일 날 와서 받아라라고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오라면 가야지 오라면 가야지 네, 별 수 있냐라고 얘기했고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뭐 협의 중이다 협의해서 뭐 하겠다 했는데 아직 정확하게 답변 안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요 키포인트는 네. 결국 이제 검찰이 이제 추석 전에 그쵸. 분명히 체포영장을 칠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렇게 본회의에서 그걸 가결시킬 거냐 아니면 뭐 퇴장할 거냐 그게 여러 가지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포인트 같아요. 민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금 뭐 정치권이나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는 네. 뭐 12일 날 출석하지 않아도 뭐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번 주 후반이나 다음 주 초에 청구를 하면 네. 21일 정도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 25일 날 표결할 수 있다라는 네.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가결 만약에 그 거기서 또 가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추석 연휴 전에 이제 법원 영장 실질 심사를 한다는 거죠. 아, 근데 추석 전에 마무리 짓겠다 검찰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시나리오가 지금 하나 나오고. 감옥 안에 집어넣겠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 나오고 있는데. 네. 솔직히 시나리오는 지금 8월 영장 청구부터 시작한 된 거잖아요. 네. 8월 초에 칠 거다. 그러다가 지나서 8월 말 지금 9월 네. 영장 청구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이게 검찰이 확실하다면 빨리 쳐야죠. 이게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으니까 네. 너무 뜸을 들이.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아니면 국회에서 다른 양태가 벌어질 수 있고 그쵸. 받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서 기각해 버리면 그쵸. 검찰한테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간다. 사실상 기각되면 이제 뭐 넘어가는 거죠 분위기가. 그럼 또 뭐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고 PT하고 뭐 그런 걸 어떻게든 집어넣으려고 그러겠죠. 그쵸. 네. 이재명을. 네. 고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은 네. 뭐 검찰이 정말로 영장을 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그렇다면은 칠 것 같아 제가 보면. 아, 그러면 칩니다, 저 사람. 아, 저는 못 칠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칠 거 집어넣어. 아, 예. 그냥 계속 군불만 피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있고. 근데 이제 만약 그렇다고 치면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 거잖아요. 그다음에는 이제 표결에서 가결이 될. 뭐 지금은 어떻게 할 이제 거냐? 예, 정기국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죠. 회기는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표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때 가결이냐 부결이냐. 뭐 다른 방식이냐.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럼 또 이제 방탄국회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넘어간다고 쳐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기각이 될 것이냐, 인용이 될 것이냐, 뭐 그거 뭐 지금으로서는 하나도 지금 정확하게 예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들이 4대 악재라고 불리고 있는 후쿠시마 문제, 홍범도 장군, 저 해병대 박정원 네. 대령 사건, 또 저 김건희 고속도로 그쵸. 이런 부분들 묻히는 거네요. 추석 때 이재명이 방탄국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쵸. 그거 이제 부각되면서 이제 밥상에 올라가는 거죠. 뭐 그렇게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나리오가 나왔을 가능성도 높죠. 아주 고수야. 검찰 그러니까 검찰도 그 사람들 고시 공부 안 하고 무슨 네. 정치 뭐만 훈련 받은 모양이 아주 그냥.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검찰이 증거 있고 확실하면 네. 시기 따지지 않고 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시기를 조율하느냐라는 얘기를 듣는 거죠. 이 난국을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돌파할 건가도 참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당 정치인 해먹기 진짜 어렵네요. 그러니까요. 야당 당대표 해먹고 누가 대선 후보 나오겠어요? 검찰이 이렇게 그냥 어떤 면에서 참 안 됐어요. 그죠? 이번 같은 경우가 처음이니까 네. 이게 고착화될지 모르지만 예. 이번이 처음이니까 조금 당황스러운 아니,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가 넘기면은 네. 상당히 다른 국면이 벌어질 텐데 그쵸. 검찰 애들이 이걸 그냥 놔둘까 하는 생각 마지막으로 간단하게요. 네. 저 뭡니까 강서구청장 민주당 후보하고 저기 뭐야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도 결정된 겁니까 김태우로? 일단은 후보 등록은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어... 후보 등록 정도까지는 했고 뭐 네. 민주당에서는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공천했죠. 그 사람 경찰 출신이죠? 네. 어떻게 벌어질 것 같습니까 이 대결은? 그래서 뭐 일단은 8.15 특사에서 김태우 전 구청장을 이제 대법원 확정 판결 3개월 만에 사면 복권했을 때 이미 네. 뭐 대통령실에서는 재출마를 시키려고 염두에 둔 게 아니냐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따지고 보면 역대로 이제 재보궐선거는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번 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선거가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제 정부 여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무덤이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이 되기 때문에 뭐 되도록 이슈를 안 만들고 그냥 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조용히 넘어가게 하는 게 보통 정부 여당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를 이렇게 3개월 만에 사면 복권시켜서 재출마를 해서 자기 때문에 생긴 보궐선거를 다시 나간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뒤에 대통령실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점점 판이 커지고 있는 거죠. 강서 구민들을 알기를 뭐 바보로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뭐 대통령실 입김이 있는 게 아니냐 뭐 하니까는 이제 차기 총선 전초전이다. 뭐 그리고 오히려 대통령실이 뒤에 있으니까 그럼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으로 성격을 규정을 해버렸죠. 어떻게 보면 왜 그렇게 바보 짓을 하나요? 그 사람들은 좀 피해가야 할 텐데. 그러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했을 거 아니에요. 뭐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뭐 자기가 사면하고 자기가 내보내는 그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리고 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태우의 출마에 대해서 네.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가 예비 후보 등록도 했고 뭐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제 어쨌든 뒤에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는 뭐 건데 윤석열밖에 없다는 거죠. 뭐, 뭐 까불지 말아라. 모르겠습니다. 김기현도 뭐.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나 뭐 당 지도부에서도 부담스러워서 뭐 후보를 안 내는 방법도 이렇게 염두에 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는 거지. 그렇죠. 그 당원 당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10월 며칠입니까? 10월 11일입니다. 아, 11일. 그것도 추석 끝나면 연휴 끝나면 이제 바로 선거 운동 윤석열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신문의 민홍기 기자 첫날이신데 좀 편하게 하셨습니까? 아유, 뭐 처음인데 긴장할 수밖에 없죠.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